여기는 경주고요. 여기는 신라 김유신 장군의 묘소예요. 묘소 2,000원 내고 들어갔다 왔어. 어우, 좋은데요? 아, 어저께 경주에 내려왔어. 아, 오늘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야, 이거, 벌써 지금 아침 10시인데, 그냥, 땀이 그냥 범벅인데요? 그래도 여기는 숲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경하는데 좋은 것 같아. 경주 지역 이 벚꽃길이랑 이 길이 굉장히 좋다고 한 40km 정도 나오는데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아,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걸 뭐, 자전거 길 위주로 돌아다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7, 8월에는 자전거 안 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광 위주로 자전거 길 타고 가다가 어디 관광하고 쭉 해서 여기서 시작, 여기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가깝거든요. 맞은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저 삼릉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가지고 불국사로 해서 불국사에서 다시 보문단지까지 그렇게 돌아가면서 경주 지역 관광하고 그래볼게요. 영상은 달리는 영상은 따로 제가 편집해가지고. 아, 편집 안 한다. 맞아. 무편집으로 그냥 올리니까, 7월 2일 날, 이 더운 날씨에 경주가 어떤지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쫙 돌아보고요. 이따가 끝에 마무리 짓고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문단지 가서.